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별자리별 주간 운세 11월 4일에서 11월 10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복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11월 4일에서 지금 11월 10일까지 제가 별자리별 운세를 지금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수성이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11월 1일부로 수성 역행을 시작했는데 수성의 역행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정갈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정갈 자리에서 정갈 자리로 다시 역행을 하게 되는데 자, 정갈 자리의 모토는 뭐냐면요. 재생과 회생의 별이 정갈이에요. 자, 그리고 역행은 재검토, 재탄생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잊지 못하는 연인들이라든지 잊지 못하던 사건들, 그리고 잊지 못하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자, 재탄생, 재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기다리던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떤 역행의 기능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수성의 역행을 잘 넘기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하자. 그래서 계약하는 거, 어떤 일정에 대해서 단속하자는 것이 수성의 역행을 잘 보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성의 역행을 잘 보내는 것은 재점검, 재검토를 하면 된다. 자, 거기에 정갈 자리부터는 사실은 천칭 자리부터 우리가 염소 자리의 어떤 별자리까지는 별자리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별자리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모토, 파트너라는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성의 역행 동안에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누구와 무엇을 하는가? 자, 그리고 누구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자, 그리고 누구와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좋은 어떤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모토가 있는 것이 이번에 수성의 역행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자, 인연이 재생되고 회생되고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루어지긴 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인연이 앞으로 나를 성장, 발전시켜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역행 기간 동안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소용없는 것들은 과감히 드러내자. 과감히 잊어버리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정갈 자리였던 수성 역행에 대한 모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19년, 20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정갈 자리의 신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정갈 자리, 아, 저 염소 자리의 신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진정 나를 발전시켜줄 어떤 일과 파트너에 대한 재검토. 이번에 수생 역행의 기간 동안은 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자, 뽑아서 여러분들께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아이고, 자, 칼 10개, 막대기 10개, 막 이런 거다 보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잘 보이는가 보세요. 자, 처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 칼이 자, 8개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눈을 가리고 여기에 둘러싸여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번 주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뭔가 주도권이 없고 조금 답답하고 견디고 가야 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답답함, 가야 되는 답답함, 그런 답답함이 이번 주 한 주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작대기가 날라오죠. 자, 그러면 막대기가 날라오기 때문에 변화, 변동, 소식에 관한 건이다. 자, 그래서 신속한 어떤 판단력을 요구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금전에 관한 어떤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직업적인 면이거든요. 자, 둘째 주긴 한데 막대기 10개를 다 짊어지고 가면서 뭔가 성과물을 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책임감을 다하여 내가 다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끝까지 내가 해내는 어떤 카드다. 자, 이거는 남들 일도 내가 다 짊어지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일이 좀 많다. 직업적인 일이 많다. 어쩌면은 내가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바쁘다. 책임감이 강하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의 면에서는 연애는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직장 안에, 동아리 안에 어떤 연애가 있는 모습이고 또는 하나는 약간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는 듯한 뭔가 선서를 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좋다. 뭔가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뭔가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동아리 안에서 사랑이 있다. 자, 어디 단체 안에서 사랑이 있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건강은 자, 칼 10개 맞았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끝이다. 뭔가의 마감이다. 자, 그래서 내가 건강을 확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뭔가가 없다. 자, 어쩌면은 이번 주 내가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답답함이 있었는데 확인한다는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없으니까 어쩌면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이번 주는 소소합니다. 왜? 메이저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고 거기에 답답함에 건강에서는 확인하면서 끝이고 그리고 일은 내가 책임지고 가야 하고 그리고 총문으로 봤을 때 뭔가 메인 듯한 어떤 답답함으로 한 주는 넘어가야 된다. 자, 한 주는 짧습니다. 조금 답답하다 생각하시고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 총운으로 본다면, 자, 완즉 퀸의 여성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과 관계된 어떤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이 만약에 여성 황소자리가 여성분이라면 이상하게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내가 내 권한에 대해서 약간은 도전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 같으면은 왕이잖아요. 자, 그래도 그래서 뭔가 권한을 인정받는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여성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내가 권위를 인정받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조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카드다. 이번 주에. 그래서 내가 약간 뭔가 의심스럽다는 마음이 드는 어떤 게 카드로 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보세요. 여성이 칼을 들어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성의 주도권에 의해서 뭔가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카드다. 자, 그런데 금전운에서 그녀는 조금 냉정합니다. 그래서 금전의 면에서 여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어떤 금전운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냉정하다. 어쩌면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여성이라면 좀 칼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번 주 금전운.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소소하게 노력한 것이 성과를 낸다. 자, 펜타클 페이지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소소하게 노력을 해서 작게나마 성과물을 내는 카드다. 이번 주에.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자, 엠프로 카드가 떴거든요. 왕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남자가 고집부리는 카드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이랑 싸운 분들이 있으면은 자, 이분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애정운의 카드가 떴다. 그분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권위를 부린다가 되고, 자,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은, 좋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애정운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다. 그래서 성질을 꺾지 않을 거니까, 성질을 인정해주자라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는 건강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냐면 컵이 세 개가 떨어졌죠. 쓰러졌기 때문에 이 카드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마음의 상처가 조금 다가오는 카드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운에서 마음 다치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권위와 관련이 있고 조금 의심하는 어떤 듯한 내가 의심이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는 보세요. 자, 새로운 뭔가에 어떤 약간 시작의 기미가 있는 한 주예요. 자, 남자가 막대기를 들어서 막대기를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직업, 새로운 어떤 문서. 그래서 약간 새로 시작되는 것에 의한 끌림이 있는 한 주다. 그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제안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가 있는 한 주다. 새로운 거. 자, 그래서 사람도 되고 문서도 되고 제안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막대기가 6개하고 1개가 더 있죠. 자, 그러니까 바쁘면서 내가 이룩하는 어떤 금전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바쁘면서 돈 버는 어떤 한 주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이 또한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검토 자체는 어떤 제안이나 투자에 대한 제안 자체는 검토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바쁘게 몸을 움직여서 돈 버는 거 자, 그런 거 이번 주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둘째 주는 보게 되면 둘째 주가 아니고 자, 이거는 직업적인 거죠. 직업적인 면에서 돈 10개가 나왔으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또한 성과물 좋다. 그래서 돈은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영업을 하시거나 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금전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다.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자, 말을 타고 어디를 가죠. 자, 그래서 연애운에 봤을 때는 말하고 남자가 같이 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합의일체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연애운 무난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후는 크게 염려는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약간 소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을 들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에너지를 소모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열심히 일하자.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일의 시작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자,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가 다 메이저 카드가 없네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다음에 개자리죠. 개자리 이번에 제가 메이저 카드 아예 없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배 타고 가죠. 자, 그러니까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여행, 어디를 가는 변화, 그게 우리 개자리들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동, 변화, 이사, 어디 간다까지 해서 변화가 있는 에너지의 카드가 들어온 한 주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자, 소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판단, 금전에 관한 소식, 그런 소식들이 오는 주다. 그래서 돈이 된다, 안 된다, 올 거다, 안올 거다. 자, 요런 소식이 오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 걸로 봐요. 여기도 지금 두개다 투투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마음이 안 편하겠죠. 눈을 가리고 칼두 개를 들고 이쪽 저쪽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고민이 드는 한 주다. 그래서 내면에 옆에 사람 말을 너무 듣지 말고 내 내면의 판단에 의해서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는 마음이 드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그녀가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굉장히 이게 고민하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애정의 면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정과 집착을 가지면서 고민하는 한 주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이게 뭔가 염려와 걱정과 하는 한 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남성분들은 그녀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니까 자,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니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건강에는 큰 염려가 없다.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개자리에 이번 주 총운으로 봤을 때는 변화, 변동, 이동수, 변동수 뭔가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자리. 자, 사자 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자, 막대기가 들어왔죠. 큰 막대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움에 관한 사건이죠. 그 새로운 어떤 제안, 기획, 문서로 오는 일에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자 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어떤 기획과 뭔가 새 것과 연관되면서 이거는 구름 속에서 큰 손이 나와서 큰 막대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클 사이즈가 클 수도 있다. 어쨌든 좋다. 자, 긍정적인 제안이다. 제안이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컵두 개를 들어서 건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업의 제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오는 동업의 제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업적인 면에서죠. 직업적인 면에서 칼을 들어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취업이에요. 사자자리 분들은 혹시 이번 주에 취업에 관한 사건이 있으면은 이거는 취업이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나 직업과 관련되면서 입선, 입상, 이런 거다 된다.
그리고 혹시나 승진 이런 거 두 개 합치면 다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확정적으로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카드다.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자, 연애 면에서도, 자, 승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좋아요. 연애가 이루어진다. 내 사랑을 쟁취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어쨌든,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카드다. 자, 그리고 건강운에서는 생각이 많죠. 그래서 건강운에서는 조금 휴식이 필요한 카드다. 좀 자야 돼. 쉬어야 돼. 자고 좀 쉬어야 돼. 아시겠죠? 건강적인 면에서는 휴식이 조금 필요한 카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사랑이나 새로운 어떤 것에 시작이 있는 카드다. 우리 사다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전원자리. 전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완즈 페이지가 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상하게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한다는 카드를 제가 계속 뽑고 있습니다. 자, 새로 시작한다. 이거는 근데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약간 뭔가 일적인 면에 조금 변화를 주면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소소한 작은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적인 면도 공부도 그렇고 문서적인 면도 약간 새로운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번 주 전여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 9개 떴죠. 그러니까 좋아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금전에 만족이 있으면서 평화로운 어떤 금전운에 관한 것이 떴다. 자, 역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자, 평화롭고 조용한 어떤 금전운이다. 근데 금전에 풍요로움을 가진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매달려서 고민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입니다. 이건 행맨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자, 나오지 못한다. 변화가 없다.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된다란도 되지만, 자, 취업을 안 하신 분 같으면은 또 그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이, 우리 전여자리 분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이 카드는 좀 별로예요. 별로지만, 다른 어떤 취업에 있는 상태에서는 못 나오고 장기간 직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 지금 메이저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운으로 봤을 때 요리하면 조금 설레임이 들어오면서 어떤 제안, 설레임이 있는 카드다. 그래서 사랑의 제안, 감정이 끌리는 제안, 그거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건강의 면에서는 이게 소드 킹이 떴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되어서 확인한다, 이루어진다, 알게 된다. 그래서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칼을 들어서 왕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믿을 만하다. 그 언도가 정확하다. 그 실력이 정확하다 등등 확인하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확정적인 건강은 정확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기회, 문서, 새로운 끌림에 관한 어떤 사건이 있다. 전자리 분들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 자, 전칭자리는 다른 조금 틀리게 지금 메이저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전칭자리는 어떠냐면, 자, 요게 메이저 5번 카드 교환 카드죠.
그러면 집안이라든지 내 윗사람이든지 위의 사람들과 관계에 있다.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과 관계에 있다. 조직 사회와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믿고 가야 되느냐?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개인, 중면인, 윗사람, 우리 가족, 집안과 관계에 있는 모든 카드인데, 이 카드인데, 근데 윗사람을 모두 존중해줘야 된다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믿고 가자, 윗사람을 믿고 가자, 하는 카드가 메이저 카드 5번의 어떤 교환 카드가 떴습니다.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자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여사제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에 관련되면서 기다리던 소식은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로 투자와 관련된 소식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여자가 어떤 생각하면서 투자를 늦추고 있다. 금전에 관한 비밀이 있다. 까지 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이중적인 면을 가지면서 생각하고 있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성과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과물 아직 안 나온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물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분명히 다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아주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성과물이 나올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연애운에서는 친구와 친구를 사랑했네. 누가 내 걸 훔쳐가고 있네. 자, 요런 카드거든. 그래서 요 연애운에서는 약간 찝찝함. 자, 그래서 주변을 조금 단속해봐야 돼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간 운세죠. 주간은 일주일이니까 짧은 거예요. 자, 하지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나의 것, 나의 연인을 엿볼 수 있으니까 자, 단속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천칭자리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술 카드죠. 자, 술 조심하자. 왜냐하면은 술 많이 드시면은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 술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윗사람, 가족, 전통, 우리의 조직과 관련된 일이 떴고 그 사람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카드가 전칭자리 분들에게는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건강으로 정갈자리 별로입니다. 심장 상했어요. 진짜 건강 단속해야 되는데. 자, 청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의 권위, 남성의 어떤 능력이 관련된 킹 카드가 떴어요. 자, 킹 카드가 떴죠. 킹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문서적인 면이나 권한을 가진 면에서는 괜찮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게 되면 상당히 어떤 좋은 일이 되게 되고, 자, 그리고 남성이 이루는, 남성들이 하는 어떤 권한적인 직업에서는 상당히 이 카드가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완즈 킹 카드가 떴기 때문에 문서로 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이 그들의 권한을 인정을 받게 된다. 가 됩니다. 또 그리고 남자가 고집 부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자가 여기 엄청 고민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고집 부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남자들이 고집 부리면서 자, 조금 욱하는 성질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총운은 어쨌든 자, 남성과 권한과 직책과 그리고 문서와 약간 관련 있는 카드가 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는 금전적인 면에서 성과는 좋죠. 자, 그래서 돈 8개가 떴기 때문에 자, 소소하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 금전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두 번째, 직업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적인 역량을 보이면서 중요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서 하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뭔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 그것 또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직업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투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될 면도 있을 수 있다. 조금은 뻥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혹시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물음표를 가지고 조금 지켜보자.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은 어때요? 여자가 걱정하고 있죠. 연애운에서는.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그녀가 엄청 이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챙겨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정갈자리 분들. 아니면 또 정갈자리 여성분은 이 카드를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조금 걱정이 좀 많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요 심장이 안 좋은 거죠. 자,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에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맘상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심장에 칼 맞는 것도 되기 때문에 심장 어떤 질환을 좀 주의하자도 되고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이번에 조금 챙겨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성의 권위, 문서 그리고 남성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까지, 자, 이번 주 정갈자리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사수 자리는 여성 카드가 떴죠.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돈이 9개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돈 9개가 됐으니까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다. 자, 그래도 여성과 관련이 있죠. 여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풍족한 카드다. 마음이 조금 여유롭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좋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 금전적인 면에서 이상하게 여성과 관련된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여성이 제안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일들과 관련될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금전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은둔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활성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은둔자 카드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다. 또 하나는, 그래도 어쨌든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산 같기도 합니다. 자, 산과 관련되면서 뭔가 직업적인 일 또한 있을 수 있죠. 산에 있는 듯 보이죠. 그래서 은둔하고 조금 조용히 보내고, 자, 그런 주가 이번 주 한 주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좋아합니다 라는 카드죠. 그래서 연애면에서는 예전에 알던 누군가가 와서 좋아한다 하든지, 자, 사랑의 에너지를 다시 채운다든지, 자, 연애면에서는 좋아합니다 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거 긍정.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즐기고 놀고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근데 잔을 들어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자, 술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건강적인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이고,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돈 9개가 떴기 때문에 자, 금전운은 좋긴 한데 약간 한적한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 한 주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염소자리죠. 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 분들 총운으로. 자, 그리고 자, 보자. 자, 염소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자, 돈왕이 떴죠. 자, 그러면 금전운의 최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번 주에 염소자리 분들 금전운 좋다. 자, 그리고 장사운 좋다.
되고 거기에 돈 있는 남자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까지 해서 금전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 금전적인 면에서 근데 이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카드가 썩 좋은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겨서 승리한다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간 남들을 손해를 입히면서 내가 이익을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성과를 많이 가지려면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이 칼을 들어서 판단한다.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그녀가 조금 냉정할 수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의 영향력, 냉정한 그녀의 영향력, 그리고 어쩌면은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가 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건 연애운인데 연애운에서는 그녀가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녀가 의심하는 카드도 되고 약간 그녀도 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조금 의심한다는 느낌이 드는 카드가 우리 염소자리 운에서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어요. 이거는 금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거나 그런 한 주지 건강적인 면에서는 특별히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금전은 좋다. 자, 돈 있는 남자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좀 풍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한 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여왕 카드가 떴죠. 자, 어쨌든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긍정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뭘 사거나 여성의 영향력이 있거나 엄마의 영향력이 있거나 자,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한 주고 좋은 긍정적인 좋은 것을 구입하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 여성성, 그리고 남에게 좀 베푸는 거, 또 뭘 구입하는 것까지 되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가.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완즈 킹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완즈 킹이기 때문에 어떤 왕의 모습, 그리고 문서나 그 다음에 어떤 문서 투자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남성의 권한과 문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 어떤 금전운이다. 그러면 투자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시거나 문서를 잡게 되는 거는 이번 주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 괜찮다.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변동이나 변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 그만두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다 하는 우리 물병자리 분들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건 6개월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한 6개월 뒤에 어떤 변화는 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마음에 변화가 있다. 이동수가 있다. 약간 변화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조금 또 대시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을 수 있다. 연애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서 대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많은 게 이게 참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 이게 약간 우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운에서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자, 활달하게 마음을 자꾸만 가지시려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여성성과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여자가 두는, 여자가 어떻게 베푸는 여자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자, 이번 주에 바쁘죠. 바쁘기도 하고 끝까지 내가 자,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끝까지 내가 뭔가 이루어 나가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한주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력이 많이 드는 한주이기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아, 힘들다. 좀 되다. 내가 끝까지 이걸 해야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자, 근데 이거 끝까지 막대기 하나 붙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 끝까지 우겨서 이루어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행합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많이 풍족하지 못한 어떤 경제적인 것에 약간 빈약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 직업적인 면에서는 또 이 바빠요. 이 노동력이 이리 많이 필요한 거라.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 주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엄청 대고 많이 힘들고 윗사람이 나를 부려먹고 자,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나 그만둘라 하시는 분들은 쉽게 그만두지는 못한다. 나오지는 못할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어떤 카드가 이번 주에는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 좀 심란하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심란하거나 마음에 생각이 많은 한 주다. 이번 주가.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죠. 건강운에서는 크게 하자 없는 한 주다. 이번 주 괜찮다. 자, 건강운에서는 괜찮은데, 어쨌든 이번 주가, 내가 끝까지 우겨서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한 주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좀 되다. 건강적인 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빈약한 느낌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좀 고민이 많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 한 주가 조금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니까 자, 힘내서 자, 열심히 자,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4일에서 11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의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주는 짧아요. 그래서 안 좋다 하면 한 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뭔가 여러 좀 이 자 포인트별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사시면 되고 좋다 하면 시너지를 올려서 잘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서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